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팬맷입니다.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저번에 캐스퍼를 탔었죠. 하지만 그때는 터보 모델, 지금은 자연흡기 모델입니다. 차량은 당연히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고요. 현재 시승을 진행하게 된 곳은 캐스퍼 스튜디오 용인입니다. 시승 코스는 자유라고 하는데 그래도 빨리 돌아온 게 낫겠죠. 제가 지난번에 1.0 터보에서 완벽하게 설명했으므로 이번 자연흡기 모델은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자세하게 원하고 싶다 그러면 1.0 터보 추천 걸어둘 테니까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저는 그렇다면 바로 주행 나가보도록 하죠. 사실상 이번에는 가속감을 위주로 느껴볼 거라서요. 왜냐하면은 1.0 터보랑 실내 분위기는 같아요. 다를 게 없거든요. 그런데 지난번에 시승했었던 것은 백색이었는데 블루랑 백색 이렇게 있는 거 좀 어울리네요. 먼저 가속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천천히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흡기 모델도 괜찮게 잘 나가는 면모를 보여주는데요. 지금 언덕에서 좀 풀악셀 가까이 밟아봤는데 자연흡기잖아요. 당연히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. 그러니까 좀 무겁다고 해야 되나? 저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느껴져요. 그런데 속도 붙었을 때, 풀악셀 밟았을 때 그때가 이제 터보랑 자연흡기의 차이점 딱 그 느낌이 와요. 지난번 캐스퍼 용인에 들렀을 때 현장 예약하러 들렀었거든요. 한 달 전에. 캐스퍼는 제가 타봤어도 터보 모델 은근 재밌는 차량이에요. 놀라운 점은 젊은 사람들만 보는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노부부인 사람들도 이 캐스퍼를 보더라고요.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께서도 마티즈 타셨었고 지금은 다른 브랜드인데 쉐보레 트랙스를 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즉 노부부면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운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. 힘들고. 그런데 캐스퍼는 주차하기도 편안하겠다. 작으니까 이렇게 복잡할 염려도 없죠. 막 밟을 건 또 아니잖아요. 승차감에 대해서 논할 것도 없죠. 왜냐하면 터보 때랑 똑같으니까요. 진짜 다를 게 없거든요. 가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처음 넘어보는데 역시 경차라서 이렇게 덜컹거리는 구간은 좀 그게 있네요. 아무리 SUV라도 말이죠. 그러고 보니 터보 때는 스포츠 모드도 쓸 때 정차에 있을 때 RPM 살짝 올라갔거든요. 근데 자연흡기는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다고 할까요? 자연흡기 모델이라 그런지 변속감이 그렇게 빠르게 느껴지진 않고요. 터보 때 비해서도 엔진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고 RPM 치솟는 소리가 그러니까 더 들리는 바람에 좀 더 힘들게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? 터보에 비하면. 터보는 가속감이 굉장히 시원했어요. 근데 자연흡기는 아무래도 풀악셀 밟았을 때 좀 다소 힘들다 그 느껴지고요. 지금 스포츠 모드 한번 둬서 풀악셀 한번 딱 밟아봤어요. 사실상 제가 용인 시승 코스를 모르기 때문에 대로변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시내 같은 주행을 했거든요. 약 700m 앞 유턴하세요. 아무래도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은데요. 여기서 내려가는 길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. 제대로 왔네요. 다행이다. 길 잘못 들어선 줄 알았네. 뭔 개소리야! 모드는 터보와 다를 게 없어요. 노멀하고 스포츠 이 두 가지만 있고요. 트랙션을 누르면은 샌드, 머드, 스노우 이렇게 있고요.
야, 가도 되는 건가? 사실상 이렇게 된 거 그냥 소감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터보 시승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많이 말할 게 없거든요. 다만 이건 알아두셔야 되는데, 자연흡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감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가속감을 좀 생각하고 싶다, 답답한 거 좀 싫다,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보태서라도 1.0 터보 가는 게 맞아요.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터보 타보면은 진짜 잘 느껴지거든요. 이건 개인 취향 차이인데, 저는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예민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안 했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캐스퍼는 아무래도 타봤으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체감이 잘 되거든요. 그 정도예요. 터보가 물론 가격면에서 살짝 비싸긴 비싸죠. 그렇지만 자연흡기도 결코 나쁜 모델은 아니에요. 난 여유있게 주행하고 싶다, 가속하는 것을 그다지 많이 이용 안 하는 사람에겐 자연흡기 모델을 추천할 수도 있고요. 처음에 터보 모델 시승한 걸 어떻게 보면 잘한 것일 수도 있네요. 근데 바꿔도 차이가 없구나. 살짝의 경사는 몰라도 이게 완전 좀 언덕 경사? 그럴 땐 올라가기가 다소 힘들게 느껴지네요. 아무튼 캐스퍼 스튜디오에 도착해가니까 소감은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. 그냥 차이는 이거예요. 제가 아까 말했지만 가속감을 좀 원한다, 답답한 거 싫다, 그러면 터보 모델 가는 게 맞고, 난 좀 여유 있게 가고 싶다, 가격면에서 좀 터보가 부담된다 하면은 자연흡기 가는 거 맞고요. 이거밖에 할 말 없어요. 왜냐하면은 실내야 터보랑 다를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하지만 외관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. 네, 그럼 스튜디오 도착해가겠다,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 여기서 주행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. 외관 실내는요 한 달 전에 와서 촬영한 거예요. 이 점 알아두시고요.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 1.0 터보를 시승해봐서 그런데요, 외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명은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전면부에서 바라봤을 때 자연흡기 모델이잖아요. 자연흡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릴 자체 완전히 실버 색상이거든요. 현재 아실 거예요. 터보 모델은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뚫려 있는 거, 자연흡기라서 그런 건지 그냥 무난할 정도인데요, 이렇게 다가가서 봐도 약간 스포티한 면은 있네요. 아무래도 철조망식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. 라이트 부분은 뭐 다를 게 없고요. 한번 옆도 살펴봐야죠. 옆 달라진 게 있을까요? 과연 터보가 아니라고 해서 달라진 건 없어요. 그냥 똑같고요. 휠도 그냥 똑같아요. 터보랑 진짜 다를 게 없고. 뭐 이렇게 본다면요, 그래서 이제 옆모습도 딱히 설명드릴 게 없네요. 하지만 뒷부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. 뭐 윗부분일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. 마치 머플러 같이 생겼는데요, 페이크 할까요? 이 안에 근데 조명이 있어요. 터보 모델은 좀 뭐랄까 디퓨저처럼 있잖아요. 스포츠한 차량들 보면 그런 모양이었는데 자연흡기는 다르네요. 무난하게 달리는 디자인처럼. 이번에는 트렁크 같은 거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. 보고 싶으시면 마지막 끝날 때 거기 영상 있거든요. 거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이것으로 캐스퍼 1.0 자연흡기 인스퍼레이션 시승기를 마치겠으며, 이번에는 정말 할 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제 주행하면서 20분 정도는 했는데요, 터보 모델 타봤으니까 그럴지 몰라요.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진짜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럼 1.0 터보 모델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추천 영상 있거든요. 그거 한번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. 아무튼 자연흡기 모델도 재밌었고요. 이렇게 해서 자연흡기랑 터보 다 시승했네요.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상 팬메시였습니다.